네, 계좌형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7분 됐고요. 양쪽 지수부터 점검합니다. 반발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 볼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잠잠하게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종가 수준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오른 것에 따른 피로감도 다소 엿보이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0.05% 그 정도 밀려서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입니다. 2440선 부근에 출발 대기하면서 3거래 만에 쉬어가는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시초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피로감이라고 치면은 코스닥이 더하죠. 2거래를 연속해서 2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오른 포인트가 25포인트나 되고요. 오늘장에서는 하지만 넘어진 것이 아닌 좀 쉬어가는 정도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0.18%, 1포인트 정도 하락한 737.04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직전 고점이 746포인트 거의 다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숨 고르기 하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양쪽 지수는 언뜻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종목별로는 상승불 켜고 있는 쪽이 좀더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수보다는 또 개별 뉴스 있는 종목 이쪽에 좀더 눈길이 가는데요. 하나씩 좀 나눠서 보셔야 될것 같네요. 어제 레몽레인이 또 상한가 축포를 터뜨리면서 관련된 콘텐츠주들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모습이었는데 콘텐츠 쪽에 캐리소프트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아용 콘텐츠로 좀잘 알려져 있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해리와 슈퍼콜라라는 그 콘텐츠가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곧 방영할 거라고 합니다. 한한령 해저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뉴스들의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캐리소프트 20% 이상의 급등세를 띠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롱글로벌입니다. 코롱글로벌,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끊어질 듯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습니다. 코롱글로벌 같은 경우는 수철이나 풍력, 모듈러 모두 다 강자로 꼽히는데요. 이번 대표자 회의에 이 코롱글로벌 대표가 참석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10%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은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던 데보마그네틱. 이 종목은 수선화리튬 관련된 수익을 네 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11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장은 잠잠하게 이슈도 사실은 많지가 않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휴장했고 오늘 밤도 조기 폐장합니다. 3시간 일찍 마감해서 미증시에서의 볼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좀 보셔야 될것 같은 게 토종 가상화폐 위믹스가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장 폐지 결정을 총 4개의 이 거래소에서 내렸습니다. 업비트비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까지 모두 다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주봉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양쪽 지수, 뭐, 역시나 보합권 부근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 파란불 오가며 출발하는데, 전거래일 대비로는 0.04%, 1포인트가량의 오름세 보여준 2442선에서 출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19% 정도 밀리는데요. 포인트로는 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 양시장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736선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3거래일 만에 약간은 숨고르기 양시장 나란히 나타나고요. 아직까지 5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양시장 모두 다좀 여유가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을 위협할 정도의 숨고르기는 아니라는 점 함께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외국인 현선물 모두 다 사들이는 양상이었는데 현재 보시면은 어제와 수급이 정반대로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다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외국인 200억 정도 팔고요. 개인 쪽 120억 순매수, 기관이 8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팔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168억 원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쪽에서 18억 원, 많지는 않지만은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00억 가깝게 사들이고 있고요. 게다가 선물 시장도 오늘은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프로그램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142억 원, 코스닥에서는 186억 원 이 정도 수준이고요. 다음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업종별로도 절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반, 하락반인데 그 가운데서 하락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쪽이 서비스 업종입니다. 이쪽으로 업종지수 0.7% 정도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카오라든지 이런 사이즈 큰 종목군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업종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화학 섹터,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제조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지만 1% 넘게 크게 밀리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섹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승 섹터 가보시죠. 가장 강한 쪽은 의료정밀 쪽. 미래산업이 한 5% 정도 오르면서 업종지수에 영향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철강금속, 건설, 기계 이쪽, 경기 민감 섹터, 산업재 소재 이쪽으로 좋습니다. 철강금속이 1%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건설 섹터도 0.9%가량. 기계 섹터 강보합권, 그리고 통신이 그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통신 섹터 플러스권이고요. 비금속 광물, 그리고 보험 섹터도 상승부에 약간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이 깊은 쪽은 플랫폼 쪽에 네이버, 카카오 이쪽인데 사실 네이버는 아니고요. 카카오가 좀 밀리네요. 카카오는 단기에 이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엔터에 투자를 할 거다라는 내용의 이 단기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카카오가 2% 넘게 밀립니다. 게다가 카카오가 지금 특별 세무조사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들어간다, 독점 논란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카카오 그룹주들 악재 발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르는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데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플러스권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하고 SK온 쪽하고 손잡고 지금 협업한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됐는데 그 내용이 있고요. 에코프로 BM만 한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아무래도 위메이드 영향에 전체적인 게임주들 안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는 또 카카오 게임즈가 있죠. 카카오 그룹주들 악재까지 이 겹 악재를 만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5% 가깝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 톡텐 가운데 가장 부진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은 1,067개. 그래도 상승이 절반 정도는 되네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상승이 약간 더 많은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두 분이 장 초반에 어떤 종목 보고 있는지 그 시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건설 기계의 지금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지금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 건설 기계도 3% 중반대 상승. 진성 TEC도 1% 후반, 뭐 현대 에버다임도 3% 가까이 강세, 두산 바켓도 3% 강세, 대모고도 5% 넘게 강세. 지금 뭐 이쪽에서 뭐 어떤 호재성 뉴스가 지금 뭐 특별히 발견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뉴스 플로우는 없는데 일단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지금 뭐 정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계속적으로 아니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 이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의 주가 상승이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고요. 지금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뉴스플로우 좀 체크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건설 중장비 쪽이 너무 좋죠. 오늘도 강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여섯 신규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늘 뭐 일단 선사들은 살짝씩 뭐 강부합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유포조선이 요 근래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피팅주들은 벌써 많이 올라왔죠. 성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 보면은 많이 올라와서 지금 매수에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눌림 구간에서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하이로코리아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본행주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좀 덜 올랐습니다. 조선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모멘텀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익이 내년부터는 나는 이제 시기다. 실적상에서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시기가 내년이다. 이렇게 이제 버스 쪽에 조선주들이 뭐 수주가 이제는 피크 아니냐. 그것 때문에 위로는 못 간다 하더라도 또 아래로도 빠지지 않을 거고, 아마 이제 한동안 내년까지는 박스권 전망입니다. 대신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선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계속 우상향 될 수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재주들은 계속해서 눌린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보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제 본행주라 뭐 한국화분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하고, 그리고 장비주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세진중공업 요 정도 지금 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 다만 조선 종목, 조선 기자재 쪽 보는 시각에 온도차는 조금은 있었다는 점 눈에 띕네요. 이어서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원전 관련주 보고 있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 흐름도 괜찮아요. 한전 기술이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좋고요.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기자재 업체나 중소형주, 소형 SMR 관련주들 좀 보면은 일진파워 1.8%,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우진도 지금 1% 초반 상승.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 초반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순환매 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원전주들 그동안에 조금 어떻게 본다면 좀 쉬고 그랬는데, 지금 지수적 반등 나오면서 시장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걸 지금 투자자들이 찾으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 반등이니까 뭐 일단 뭐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짧게 대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짧은 대응 투자 전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게임주 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지금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하한가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가 하한가로 가 있고,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하한가는 아니네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늘 이제 하락세에 있는데, 이제 하락폭이 뭐 그렇게 이제 뭐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시소프트 뭐 1% 정도, 펄어비스 1.9%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P2E라든가 무슨 블록체인 이런 쪽과 관련된 컴투스 홀딩스 그런 종목들은 좀 하락폭이 좀 크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태예요. 일단 위메이드 쪽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건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메이드가 요 근래에 이제 위믹스 관련해서 거래소에 뭐 소명하고 하는 그런 절차 중에서 위믹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위믹스에 거는 기대가 전사적인 기대가 있었고, 위믹스가 없다면 지금 위메이드의 향후 성장 전략에 완전히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위믹스 상태라는 것은 위메이드 그룹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리고 하한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 쪽에 기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코인을 직접적으로 발행을 안 한 회사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눌림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크래프톤처럼 이렇게 뭐 이번에 신작 게임 있고 뭐 이랬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눌림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뭐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쨌든 위믹스 발 이 그 위메이드 그룹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호재 또 한 번 들썩했다가 크게 밀렸다가 하는데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 중심으로 약세 뚜렷합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오늘 오랜만에 은행주들 좀 보고 있는데 뭐 대형 은행주들로서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 크게 시세가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뭐 강보학권에서 다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뭐 대부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보면은 일단 뭐 하나금융지주 차트서부터 좀 보면은 최근에 뭐 주가 바닥 찍고 쭉 올라오는 모습. 역시 12월에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렇다고 보고 있고 KB금융도 보면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뭐 주가가 아직 고점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고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금융지주도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 저는 이제 뭐 결국에는 아무리 은행 예금 금리가 뭐 지금 6%대라고 하고 지금 뭐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하락폭이 좀 적은 걸 고르라고 하면은 역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이 좀 하락폭이 적은 만큼 이쪽이 안전판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역시 배당 조금 은행 예금 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12월 앞두고서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경기 침체 때문에 결국에 연체율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부실 채권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 못 움직였는데 연말을 앞두고서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내년도에 주가 움직이면 얼마만큼 연착륙을 하면서 부실 채권이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금융 섹터까지 왔고 다음 마지막으로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요즘에 이제 뭐 나쁘지 않아요. 시세가 전반적으로 뭐 ETF 뭐 출시도 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봇이 이제 확실히 대장 자리를 좀 꿰찬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봇 반등은 나왔는데 근데 레인보우 로봇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매수는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봇이 바로 뭐 4만 원단을 넘어갈 수 있다면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한참 동안 좀 이제 뭐 옆으로 좀 횡보하는 형태는 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갔으면 좋겠고 오히려 뭐 SPG 같은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당한 쪽으로 조금 더 탄력 있게 간다면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뭐 이제 뭐 로보티즈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가지고 뭐 로봇주들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눌림권 안에서 공략하시면은 꼭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찾아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뭐 기계 섹터, 건설 중장비 쪽 이쪽 봤고요. 그리고 원전주, 은행주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오늘 악재 만난 게임 섹터에 대한 전략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종목군들까지 알아봤습니다. 10분의 승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조금 치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신규수 전문가 얘기를 해주셨던 이 윈믹스 상장 폐지 관련된 부분 좀 다양한 시각에서 최현주 전문가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뭐 사실 주문이 들어가 있어도 팔릴지 아닐지 다들 좀 조마조마하시면서 보실 것 같네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는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25%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컴투스 그룹주들도 동반해서 약세 흐름 띄는데 그렇다고 게임주도 다 밀리는 건 아니고요. 뭐 데브시스터즈나 W게임즈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도 상승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게임주들은 그럼 확실히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원수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쪽 가상자산 그다음에 P2E 관련해서 성장 전략을 펼치던 게임업체들의 하락폭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메이드 하한가, 뭐 유메이드 맥스 하한가,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가 뭐 한 7% 가까이 또 약세.
제가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강자인 3N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P2E나 가상자산에 그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이 많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걸 보고 이쪽으로 연관돼 있는 업체들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조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메이드를 유메이드 맥스 뭐 지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는 그런 성장 전략에 좀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주가도 더 레벨 다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뭐 하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 나오고 팔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팔고 나오는 게 차라리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말에 좀 희망이라도 갖는 분들은 회사 측에서 워낙에 위믹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이번에 지스타에서도 대표가 직접 나와서 위믹스와 관련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회사의 명운이 여기에 걸려있다면 게다가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조치해서 기대를 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현수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정부가 일단 상장 폐지 시키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쉽게 되돌리기는 힘들겠죠.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시간 벌기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소송을 하면서 어떤 뭐 좋은 뉴스 다시 상장 폐지 안 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주가 뭐 강하게 상승하면 저는 오히려 그 매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오늘은 SK향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었는데요. SK온이 이 에코프로하고 GM 이런 업체들하고 손잡고 인도네시아의 니켈 중간재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이 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PNT가 신규수 전문가 추천주였죠. 요즘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대표적인 SK 온향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죠. 5,500원 부근 오름세 보여주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신 EDP가 52주 신고가입니다.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협업을 하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2%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 코스모 신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포스코 케미칼도 현재 상승불 들어오면서 슬슬 상승 전환됩니다. 엠플러스나 유일 에너테크 이런 종목도 SK향으로 좀 분류가 되죠. SK 유일 에너테크도 이제 시세가 빠르게 붙네요.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그 2차전지 소재주들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차전지 쪽은 지수 관련 섹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죠. 지수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만하면은 계속해서 지수를 타고 지수보다 빠르게 올라가지만 지수가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지수보다 또 빠르게 내려가고 그게 이제 요즘에 2차전지 관련 섹터 전반적인 큰 흐름의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도 2%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고 SK온향의 이제 종목들도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섹터들 중에서는 전체 섹터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빨간불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섹터가 지금 2차전지 쪽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 이내의 상승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빨간불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또 장비지 중에서도 PNT 또 NS 나인테크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상승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수가 저는 이제 연말에 반등이 연말까지는 꾸준히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횡보하다가 FMC 결정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탄력 있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어쨌든 간에 이제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저는 방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전지 이제 소재주들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 반등 이상들은 다들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SK온양도 SK온양이고 다른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는 몇 종목 고르쳐가지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뭐 포트에 좀 담아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연말에 수익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네옴시티나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고 또 시세가 강했던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한다라는 점이 오늘 장 초반 특징으로 보입니다. 한미 글로벌이 대표적이죠. 지금 거래를 동반하면서 12%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 글로벌 다음에 또 이 주장 완장을 찾던 히림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이쪽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림 쪽 5%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유신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신도 7% 정도의 상승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뭐 차트 하나하나 좀 볼게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 차트 보시면은 고점에서 뭐 어느 정도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옴시티는 아직까지 뭐 국내 뭐 한국이냐 일본이냐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떤 규모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모든 재료가 다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도 조금 약세인데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시장 약세 때 주도주로 좀 나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동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약세를 움직임을 보이니까 좀 강하게 상승세가 이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히림도 그렇고 유신도 그렇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시세는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라고는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유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21선에 닿으려면 한참 더 멀었고 오늘 11선 뭐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 다가서고 있는데 21선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4만 5천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응하실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짧게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순환매 관점이다 뭐 특별하게 뉴스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계속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도 있고요. 수처리도 있고 이제 건설 중장비 쪽이나 이쪽도 좀 섹터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엔젯바이오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엔젠바이오요. 엔젠바이오가 23% 정도 급등하는데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에 혈액암 정밀진단 제품을 공급한다. 이제는 제약바이오까지 사우디아라비아자가 들어간 종목은 다 급등을 합니다. 시선을 어떤 쪽으로 좀 모아야 될까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중국 한알령 관련주들이 그냥 순환매를 도는 이제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 한알령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네옴시티 관련주들 중에는 좀 쉰 종목들이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데 오늘 반등이 나오면 또 내일 계속 갈 것인가 이렇게 또 보기는 이제 힘들죠. 지금은 이제 어떤 연속성을 바라보기보다는 계속 순환매 형태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종목은 오히려 좀 매도 대응이 좀 중요하고 아직까지 그 네옴시티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뭐 아직 그 올라가다가 지금 쉬고 있는 뭐 수소라든가 뭐 이런 쪽들 예, 그런 쪽들 또 5G라든가 이런 쪽들이 오히려 뭐 내일이나 모레는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또는 뭐 이제 오늘 쉬고 있는 뭐 이제 그 중국발 뭐 미디어 콘텐츠 쪽 이런 쪽들이 오히려 뭐 내일은 또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순환매를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기에 좀 집중받았던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밀립니다. 이것이 뭔가 게임주로에 있었던 이런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한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레몽레인은 한 5%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고 쇼박스, 서마네트웍스 이쪽으로도 3에서 4% 정도의 하락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도 같이 밀리는데 하지만 반면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과 관련된 호재성 뉴스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거든요. 최현주 전문가님 좀 봐주세요. 네. 엔터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레몽레인,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에이스토리, 뭐 사마 네트워크스 전부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그동안에 조금 2500선에서 주춤하고 내려왔을 때 오히려 콘텐츠 주식들은 강했어요. 이렇게 반대되는 역행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보였었는데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큰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계속 신기수 전문가님도 얘기했고,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순환매 돌아가는 양상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대신 못 올랐던 종목들 오르고, 뭐 콘텐츠 주식들은 뭐 하루 이틀 더 쉬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계속 순환매 돌아가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장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분들 내에서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네요. 두 분의 대체적인 의견이 순환매 관점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IT도 보겠습니다. 특징주에 집계가 안 될 만큼 IT는 뭐 이렇다 할 동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0.8% 정도 밀리고요. 하이닉스는 약보합권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잠잠한 흐름인데, 신규수 전문가님, 뭐 IT 뭐 특이 동향 있을까요? 그냥 뭐 보시는 대로 특이 동향이 별로 없는 밋밋하죠. 것 같아요. 네, 밋밋하죠. 네. 오늘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큰 게 없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이제 눈치 보기성으로 주말장이기도 하고, 또 어젯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쉬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떤 것들이 부각이 됐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밋밋한 장세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21선 부근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훅 깨고 내려와서 뭐 6만 원이 다시 깨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근에서 다시 뭐 반등은 나와서 좀 박스권 정도 움직임을 예상을 해본다면, IT 종목들도 삼성전자와 뭐 동일성이 요즘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등 시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IT 종목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눈치 보기성 움직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거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 위믹스가 거래 대금도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수수료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수익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일 텐데, 비덴트가 한 6%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위지트라든지 관련된 가상화폐 주들 약세 흐름 동반해서 나타나는데, 이쪽은 어떤 투자 의견 주실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쪽은 가상자산이 결국에는 고점 대비 지금 너무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저는 가상자산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가상자산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의구심도 좀 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살아는 남겠지만은 예전 같은 영화를 되찾으려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주식들 뭐 이제 펀더멘탈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손절은 이미 늦었지만은 뭐 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상자산이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뭐 큰 폭으로 오르면 이런 주식들 같이 오를 것이니까, 뭐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 뭐 매수하자, 뭐 매도하자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큰 사이클이 지나갔고 현재 심한 부상을 입었으니 이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